평생에 성에서 살았던 것 그런 생각이 좀 나셨나요? 아닌가요? 네. 자, 어미거위. 저도 거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거위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거위는 과연 어떤 새일까 좀 찾아봤는데, 우리 주위에서는 사실 거위를 잘 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찾아봤더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리털보다 거위털이 훨씬 더 비싸다. 네. 그리고 배드민턴을 칠 때 셔틀콕이라고 하죠. 셔틀콕에 있는 깃털도 거위털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뭐 비싼 음식 중에 푸아그라라고 하는 음식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 그렇군요. 우리 뒤에 있는 꼬마 먹어봤어요? 예. 네. 아니에요? 근데 그냥 손 든 거예요? 먹어보고 싶어서? 그건 아닌가요? 아, 그냥 들어봤어요. 그런데 사실 이 구스 이 장발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불을 만들거나 그다음에 셔틀콕을 만들 때 이 털은 살아있을 때 뽑아야지 훨씬 좋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위들이 한 세 번 정도 뽑힌대요, 살면서. 되게 좀 아프겠죠. 그러면 막 뽑다 보니까 상처도 좀 많이 나고, 그리고 막 뽑는 사람이 뭐 치료를 잘 해주겠어요? 근데 막 꼬맨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이 어린 거위의 간을 먹기 위해서, 푸아그라가 간이잖아요. 여러분들 순대 먹을 때 돼지 간 먹잖아요. 소 간도 먹고 뭐 먹을 수도 있는데, 이 어린 거위의 간을 먹으려고 이 거위들을 가둬놓고 막 물을 먹이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간이 부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렇게 만들어서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안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거위가 굉장히 사람과 친숙한 그런 동물이고요. 강아지처럼 굉장히 충복하는, 인간을 잘 따르는 그런 동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과연 거위는 얼마나 사람을 잘 따르는지 제가 찾았습니다. 거위 사총사 영상을 잠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을 잘 따르고요. 낯선 사람이 오면 저렇게 경계를 한다고 합니다. 겁을 엄청 먹었죠? 재밌어요. 인사도 하는 거위입니다. 여러분, 저 거위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어떤가요? 귀엽죠? 그리고 거위를 이렇게 강아지 이렇게 몰고 다니듯이 목줄을 해서도 이렇게 끌고 다닌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외국에서는 많이들 그런다고 해요. 자, 이런 거위, 굉장히 친숙한, 그리고 어미거위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내 아이들, 내 자식들한테 정말로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내 아이들을 정말 보살펴주고 싶은 그런 어미거위의 마음을 담아서 라벨이, 그리고 동화 작가가 어미거위라는 제목으로 동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 곡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연주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어미거위라고 하는 이 동화 제목을 만들었던 동화 작가입니다. 샤를 페로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예요. 1697년에 사르셨던 분입니다. 어미거위가 1697년에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들 동화책 많이 보시나요? 책 많이 읽으시죠? 네. 최근에 읽은 동화책 뭐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네. 그리스 뭐요? 그리스 로마시나 또요? 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 어미거위를 보려고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고 오셨군요. 우리 꼬마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동화 보고 오신 분 있어요? 네. 장화신은 고양이 또. 거위책 봤어요. 자, 우리 장화 신은 고양이. 그 장화 신은 고양이를 이 썼던 사람, 작가가 누군지 아세요? 맞습니다. 바로 장화 신은 고양이를 그 글을 지은 이가 바로 샤를 페로라고 하는 분입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들 거인을 피해 달아난 엄지 동자 맞나요? 엄지공주 말고, 엄지둥이 말고. 몰라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화 신은 고양이도 샤를 페로가 예, 글을 썼죠. 과연 지금 보시는 이 동화는 샤를 페로가 썼던 동화입니다. 과연 이 동화의 제목이 뭘까요? 누구예요 방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신데렐라.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신데렐라 이야기도 샤를 페로가 처음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샤를 페로가 정리해서 썼던 이야기가 바로 신데렐라예요. 불홀로는 샌드리옹이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샤를 페로의 동화가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그런 동화들이 거의 다 샤를 페로의 동화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라벨은 왜 이 샤를 페로의 어미거위를 가지고 작곡을 할 생각을 했을까? 자, 라벨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놀러가던 친구, 부부였어요. 그 부부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라벨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혼자였습니다. 친구의 가족들과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야기하던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게 됐어요.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라벨은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 아이들이 느끼고 있었던 환상적인 세계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라벨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음악을 작곡하려고 이 어미거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욱더 특별히 금천교향악단 2020년 제1회 공연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좀 준비가 많이 좀 되신 것 같습니까? 즐길 준비가 됐어요? 제가 이 곡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상상이 닫혀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어미거위에 다섯 개의 모음곡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곡을 먼저 연주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세 번째 곡은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연주를 들으실 수가 있고 두 번째 곡은 무용수가 나옵니다.
이 정도가 됐으면 좋아서 이렇게 기쁨의 박수를 한번 치시던가. 제가 따로 좀 커피라도 사드리고 싶네요,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이만한 홀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처음으로 열리는 이 공간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용수화, 그리고 세 번째 곡까지 듣고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볼 거예요. 어땠는지, 어떠한 이야기를 상상했는지. 자, 그러면 이 곡을 연주해 줄 금천교향단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기가 막히게 좋아서 박수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나?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 아이들 좋아요. 자, 어떠셨습니까? 어떤 느낌이셨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좀 여쭤보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신데렐라를 맞췄던 우리 여자친구에게 여쭤볼게요. 어땠어요? 괴물을 안 무서워해서 웃겼다고요? 아, 뱀을 안 무서워해서? 첫 번째 나왔던 잠자고 있는 공주를 위한 파반느라고 하는 곡이었죠? 파반느라고 하는 곡은 느린 춤곡입니다.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공주를 위해서 느리게 추는 춤곡을 파반느라고 해요. 두 번째는 난장이라고 하는 곡이었고, 세 번째는 되게 못생긴 공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공주와 성에 같이 살고 있던 뱀이 있었어요. 그 공주와 뱀이 사랑을 해서 나중에는 멋진 공주와 멋진 왕자가 돼서 행복하게 오래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느낌을 들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상상의 나를 좀 더 많이 펼쳐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두 곡을 더 들어볼 텐데 이 두 곡을 다 들어보시고 또 제가 여쭤볼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는지. 뭐 시험을 내는 건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식사 안 하시고 오셔가지고 박수 소리도 작고 목소리도 작고 그런 거 아니죠? 밥 못 먹었어요? 먹었어요? 오늘 어미거위를 봤잖아요? 끝나고 나서 부모님께 베이징 덕을 사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리랑 비슷한 건데, 아, 거위랑 비슷한 건데, 오리예요. 왜 먹냐고요? 배고프니까요. 그리고 오늘 어미거위를 들었으니까요. 비슷한 오리 고기를 먹으면 어떨까? 네? 거위 고기는 좀 구하기 힘들 것 같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두 곡을 여러분께 연주해 드릴 텐데, 이 두 곡은요,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별로 아쉽지 않으신가 봐요. 아쉽습니까? 네. 제가 여쭤봐서 대답 안 하신 그런 좀 수동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없는 NG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나머지 두 곡이 있는데 이 곡은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화내지 마시고요. 네. 공식적인 마지막 곡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네. 공식적인 마지막 곡이라는 건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네. 그냥 같이 좀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네 번째도 무용수가 나옵니다. 어떠한 음악을 듣고 어떠한 모양으로 상상의 나래가 펼쳐질지 잘 감상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어린이들은 못 봤겠지만 부모님들은 아마 드라마를 보셨을 거예요.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네, 거기에 나왔던, 예, 요정정원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상의 나래를 자극하면서 오늘의 공식적인 마지막 곡 두 곡을 이어서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 들어갔다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